같은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도 무섭지만 같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더 소름 돋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넘기는 귀신. 저 완벽한 분장과 연기 덕분에 더욱 큰 사랑을 받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괴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재현 장면. 이제는 심야 괴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확신의 씬스틸러가 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그 사패산 터널에 그 차귀신. 뭐야? 차 천장에서 뭐가 긁는 소리가 계속 나는 요즘도 가끔 밤에 운전할 때 그 차 위에 뭐가 더더덕 소리가 나면 사패산 귀신 왔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골목길이었나요? 내 친구 등에 엎여있던 귀신. 그 틈을 타서 도망친 원기가 하필 무당집 돌담에 딱 기대있던 현철 씨 몸에 딱 들어갔던 거죠. 현철 씨는 담배 피우고 나오면서 어깨가 아팠고 우리 집에 누가 친구만 오면 등에 누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름 돋는 재현이 쉽게 만들어질 리가 없지요. 물에 빠지고 산 타는 건 기본이죠. 배우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본 슈마리 나이 호수편 호수에 나타났던 배고픈 귀신 기억나시죠? 새빨간 고기 덩어리로 움켜쥐고 생으로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손과 입에서 핏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그때 그 배우들은 실감나는 장면을 위해서 생 소고기, 생 우럭을 물어 뜯으면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비린내 나고 막 엄청 힘들었을 텐데. 혼신의 연기를 보여준 배우분들께 정말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